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찡입니다. 제가 또 새로운 코너를 또 준비했습니다. 코찡의 궁극의 실험실. 마범. 오늘 해볼 실험은 미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여서 그 맛이 나나 안 나나 하는 실험입니다. 자,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것은 수확맛 알로에마 에센스. 이거는 이제 제빵이나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 자, 이거는 왜 필요하냐? 이게 좀 이제 과자가 좀 이제 건조하잖아요. 이제 이거를 뜯어가지고 일단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엔세스를 뿌려주면은 그 맛이 납니다. 척척척척척 뿌려주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미럼 조테 먹이면은 그 맛이 날 거예요. 예, 네, 이건 확실합니다. 다른 것도 이제 마저 뿌려야 되겠죠? 자, 뿌려주고.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잉? 이거는 수박 맛, 그리고 이것은 알로에 맛,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 맛. 네, 준비는 끝났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The next day.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시각 8시 31분입니다. 네. 먹인 지 한 14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이제 맛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먹어봐야죠. 응.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분 미러부터. 일로 와요. 하나. 뭐 1분 미러면 뭐 많이 먹어봐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1분 미러면 그냥 고소해요. 네. 입안을 헹구고 다시 두 번째 수박 맛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나. 오, 나요. 응, 향 나. 괜찮아. 현대 좋아. 나긴 납니다. 괜찮아. 근데 이게 끝맛은 살짝 좀 고소해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자, 이제 세 번째 알로에. 알로에도 뭐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알로에는 그냥 향만 나네. 향만. 네, 맛은 안 나고 향만 나고. 알로에 패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콜릿. 초콜릿을 안 먹어도 좀 상상이 가, 맛이. 자, 한번 먹어볼게요. 초콜릿은 이게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초콜릿은 패스. 여튼, 이번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맛이 나는 거는 일단은 수박 이거 하나. 나머지는 맛이 아예 안 나네요. 그냥 향만 나고 얘는.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궁극의 실험 첫 번째, 미럼에게 음식을 먹이면은 그 맛이 난다. 정답은 안 난다입니다. 예. 아, 조금 아쉽네요.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이게. 아,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또 다음은 더욱더 알찬 실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